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가채점 결과를 잠정 집계해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합격 점수대가 떨어지고 일부 과목이 상위권의 변별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과 달리 올해는 평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했다는 게 진학 담당 교사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6월,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서 쉬운 시험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실제 체감 난이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집계한 결과 원점수를 기준으로 학교별 지원 가능 점수가 문과생은 1, 2점 정도, 이과생은 3에서 5점 정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학별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약 5.76% 정도가 정원이 감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가 하락된 만큼 또 정원 감축에 의한 점수 상승이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A형과 수학 B형, 특히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거라는 걱정 때문에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학교마다 갑자기 한 7, 80점씩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참 지도하기가 굉장히 지금 일선 학교에서 어렵고. 입시 전문가들은 진학 담당 교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